어떤 사안이 벌어져서 벌어졌을 때 학부모와 소통하는 것보다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 학부모와의 갈등이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. 어떤 계기만 있으면 엄마들이 팍 덤벼들어요. 무시무시합니다. 괴담 수준인데 이게 자 커밍 페이퍼야. 애가 걸려서 시험 끝나고 아빠가 오셔서 학교에 선생님께서 이 되게 자녀가 시험 때 본 거라고 그랬더니 이거를 탁 잡혀. 네? 근데 그 선생님이 다 힘이 세서 잡아가지고 또 다시 뺏었지. 아, 엄마 학부모들이 이렇게 제정신이 없어. 네, 그러니까 크레이지. 이제 비정상적인 것을 넘어서 크레이지 페어런트까지 있어요. 그래서 이 지극정성으로 학부모총회 때 준비해서 저의 학교 운영 철학은 이렇고 뭐가 어쩌고 뭐가 저쩌고 또 가정통 학급신문도 정성스럽게 제가 3월 2일 날 명함 드리는 것도 그런 취지에 언제든지 전화하셔라. 아까 하이틴만은 제가 말씀드렸고 퇴근 시간을 반드시 지킨다는 저의 철학을 오늘도 네.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. 즐거우셨죠? 질문하실 수 있으시면 카톡으로 질문 주시면 좋아요. 저한테 그때 화면에서 어떤 거 가령 이 학습지 오늘 한 거 이거 영어 선생님께서 이 학습지 어디 있냐요? 그러면 저한테는 일도 아니야. 그러니까 주소만 복사해서 붙여드리면 되니까 저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.